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아, 네, 오늘은 네,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제가 이게 대본에 숫자를 좀안 바꿨네요. 일단 오늘 코스피는 49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2.27%. 장중에 좀 힘을 쓰는가 했는데 어제 미국 증시가 2% 빠져서 끝났고 2% 이상 하락해서 끝났고 그래서 아, 좀뭐 우리도 많이 빠지겠지 했는데 오늘 코스피의 시가는 마이너스 31포인트, 그러니까 1.4% 정도 하락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낙폭을 막 줄이면서 0.8% 마이너스까지 낙폭을 막 줄였습니다. 마이너스 18포인트까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을 또 유지하진 못했고 막판 되면서 또 조금 상승 반전 시도를, 그러니까 낙폭을 줄이는 시도를 했는데 그게 힘을 좀 받지는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막판에 주르륵 밀리면서 이제 끝나기 뭐 1, 2분 전에 1, 2분 전에 지수가 확 밀리면서 한 7, 8포인트 더 밀리면서 2112포인트, 49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막판에 밀릴 때는 무슨 악재가 있었어요? 악재 없었습니다. 그냥 악재 없었고 그냥 막판에 뭐 사실 이 하락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를 댈수 있는데 새로운 이유를 찾으려면 없거든요. 뭐 그렇겠죠. 그렇죠. 뭐 지금까지 뭐 실적이 안 좋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서로 이제 긍정론과 부정론이 막 싸우고 있었는데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2200선에서 계속 좀 밀렸지 않습니까? 미국도 다,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만 포인트. 만 포인트를 살짝 넘었다가 이제 만 포인트 이상에서 좀 밀렸다가 막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미국도 이제 만 포인트 이상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신뢰가 가는 이유는 차익 실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물을 좀 내놓다 보니까 고점에서 조금 흔들린 거고, 매물이 매물을 불러들 그렇죠. 수 있고요. 우리도 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봐야 될것 같고요. 코스닥도 비슷했습니다. 750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9포인트 하락했고요. 1.2% 하락해서 코스피보다는 조금 조금 덜더 빠졌군요. 낙폭은 덜 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의 상승 종목은 140 종목이었고요. 하락 종목이 730 종목. 코스닥은 280 종목이 상승했고 980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원 30전 상승해서 1204원 70전. 어제 이제 1200원을 깨고 내려갔었는데 소폭 반등이 나왔고요. 수급은 역시 오늘 이렇게 하락할 때는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개인이 1조 3천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1조를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2700억 순매도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900억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1100억, 그다음에 외국인이 700억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매도했다. 개인들은 SK 바이오펌에 들어갔던 돈 아직 못 받았을 텐데도 또 1조 원이 있었네요. 그렇네요. 30조 원을 빼고도 돈이 굉장히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왜 내렸는지는 뭐좀 서로 이유는 갖다 줘야 이제 뭔가 상황은 정리될 것 같아서 굳이 찾자면 어떤 게 가장 일단 유력하게 찾아보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에 신규 확진자가 3만 5천 명을 넘어섰다. 이게 4월 달에 신규 확진자 1일 최고치가 이제 한 3만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거의 이제 그 수준에 도달했다. 그리고 원유 재고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유가가 하락했거든요.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하면 원유 재고가 늘 이유가 없는데 원유 재고 다시 증가했다. 여기다가 미국이 화웨이 압박하면서 화웨이 하이크비전, 뭐 화웨이는 이제 통신업체가 하이크비전 CCTV 만드는 이런 업체고 뭐 차이나 모바일 이런 20개사를 중국 인민해방군의 소유 기업으로 지정한다라고 하면서 좀 압박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 중국과의 사이가 또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도 있었고요. 일단 미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동 뭐 이렇게 경제 봉쇄 이런 거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3일 기준으로 미국이 이제 확진자가 3만 5천 명에 달하면서 예전에 한참 심했을 때 그때 상황이 또 됐다는 뜻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지역이 좀 달라졌죠.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이런 데서 이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네. 처음에 이제 굉장히 크게 확진자가 늘었었던 뉴욕이나 뉴저지는 확진자가 잘 이제 관리가 됐거나 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에서는 확산 지역에서 유입하는 사람은 14일 격리하겠다. 2주간? 네. 우리가 외국 갔다 와서 하는 거하고 같은 거네요. 네. 이건 사실상 외국 가지 말라는 이야기고 너희들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주와 주간의 이동을 이동하지 마라. 네. 막은 겁니다. 여기다가 애플이 지금 텍사스 휴스턴에 지금 확진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휴스턴의 애플 스토어를 또 중단했습니다. 판매를. 네. 기존에 이제 11개에서 17개로 늘어난 거고요. 민간에 이거 이동 제한 조치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문제가 되는 게 휴스턴의 중환자실 침상이 97%가 다 찼다라는 네.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아 이거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사망자 별로 안 늘어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환자실이 가득 찼다라는 것은 정말 위중한 환자가 치료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대구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제 병원이 이제 가장 가득 차가지고 집에서 자기 혼자 이제 격리되어 있다가 사망하는 사람들이 막 이제 발생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는 공식적으로 휴스턴 같은 지역은 이동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바이러스 이게 이렇게 퍼지는 게 현대 사회 21세기 들어와서 처음이라서 도대체 어떤 인덱스를 보도를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네. 그냥 매일매일 신규 확진자 수가 몇 명이에요를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다 그걸로 관심을 갖고 그걸 지표로 삼고 우리가 바라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뒤늦게 들어요. 예를 들면 네. 신규 확진자 수는 진단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달라지잖아요. 진단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닌 인덱스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다 싶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인덱스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신 중환자실 베드가 네. 몇 퍼센트 차이냐 이게 바이러스 때문이건 아니면 기존의 일반 중환자 때문이건 그게 예를 들면 90% 넘었다든가 뭐 그런 게 그게 사실은 중요한 얼람이기도 하고 그거 다 차고 나면 이제는 환자 못 받기도 하고 다른 환자도 이제 그것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지고 그런 거겠죠.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의료 시스템의 붕괴인데 예. 그런 걸 볼 수 있는 지표가 이런 거.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중환자실에 평균적으로 한 7, 80% 차 있다라고 하고요. 네.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실이 이제 97% 찬 게 한 2, 30%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거 중환자실 침상 점유율 이거 보면 꽤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왔을 어제 거예요. 어제 그런 얘기 어제 나오신 예. 분 이제 과학 전문 기자가 서울은 거의 다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래서 이제 네. 경한 환자는 이제 여기 계시지 말고 어디 그냥 다른 곳에 별도로 격리하는 쪽으로 병원이 민 듯 아닌 듯 한 곳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트럼프 지지율이 자꾸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 나쁜 영향 주고 있다면서요? 이게 약간 좀 문제가 되는데요. 어제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지율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은 50%. 얼마 전에 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50% 도달했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보도됐었는데 그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조금 넘거나 뭐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36%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시에나 대학과 공동으로 실시한 이 조사가요. 6월 17일부터 22일 이루어졌는데 만약 오늘 2020년 대선이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이런 이 질문을 성인 1,337명한테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코로나19에 대응에 좀 미숙했다라고 판단을 뭐 한 영향인지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도 이탈을 한 것으로 이 조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전 이제 여성 지지층이 22%나 더 바이든을 지지를 했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이든이 부통령을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정책이? 그렇죠. 어. 민주당의 정책이. 예를 들면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워런 같은 사람, 여성을 좀 끌어안기 위해서 부통령을 워런을 이제 지목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워런은 굉장히 이제 급진적이거든요. 네. 대기업들 다 해체시켜버리겠다. 독점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통령을 누구를 지지하는 뭐 사실 부통령이 그렇게 파워가 있는 쪽은 아니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데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랬고 또 중요한 게 지지 기반인 백인층, 백인층만 따로 놓고 보더라도 트럼프가 1%포인트 정도뿐이 못 앞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백인층을 좀 많이 앞서줘야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한데 이런 데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시장에서는 이것도 한번 좀 부담 요인으로 금융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얼마 전에 툴사라는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유세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빈 자리가 있었거든요. 아, 유세장에서? 네, 유세장에서. 예. 그때 막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뭐 K-POP 그 K-POP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 인터넷으로 뭐 방해를 했다 막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미국의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이 대선의 판도가 어디로 갈지 조금 더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재선하는 게 주식에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하는 게 경제뿐이 없거든요. 경제가 오로지 자신의 모든 치정은 이제 경제를 살린 거, 주가 네. 올린 거. 그래서 막 기업의 세금도 깎아주고 그러고 있는데 바이든 뭐 바이든은 사실 성향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온 사람은 아닌데 민주당의 그 공약이나 이런 걸 보면 뭐 환경을 살려야 된다 뭐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조금 기업 친화적이지 못한 정책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또 내일 중요한 뉴스들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지영 차장이었고요.